계속해서 요즘 댄싱 위드 더 스타에서 맹 활약 중입니다. 우리 토니 씨 반갑습니다. 예. 에이치오티에서 비주얼을 담당하고 계시다 그러더니 춤만 잘 추시네. 살이 좀 많이 빠졌어요. 다 빠졌어요? 첫 회 하면서 한 일주일 만에 4kg 정도 감량이 됐다가 이게 저도 잘 몰랐는데 댄스 스포츠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쵸? 힘든 네. 운동이에요. 그 댄싱 위드 스타 1탄 우승자가 문희준 씨잖아요. 문희준 안혜사! 네, 축하드립니다. 제가 첫 회 끝나고 그 방송에서 제가 희준아 혹시 보고 있으면 끝나면 연락 좀 줘라 네. 얘기를 했는데 바로 방송 끝나자마자 진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토니 네가 원래 H.O.T 때도 이렇게 뭐 춤을 잘 추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기대는 안 했다. 그냥 격려 정도 해주려고 했는데 첫 회 보니까 잘하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칭찬해주더라고요. 네, 칭찬을 해주는데 좀 건방지더라고요. 기분이 자기 1등했다고. 예. 제가 5인 안에 들면 예. 챔피언으로서의 어떤 노하우를 전수해주겠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문희준 씨도 잘하시는데 토니 씨도 잘하시더라고요.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파트너와 함께 춤추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봤으니까 네. 지상현 씨, 이경혜 씨가 한번 그냥 느낌대로 라이브를 예. 선생님이 와 계시니까요. 기본 스텝만 알려드릴게요. 그럼 배워볼까요? 선생님 한 분씩 어디 계세요? 자 스텝이 여자분은 오른발 스텝이 기준이시고요. 남자는 왼발의 스텝이 기준이세요. 앞에서 네. 남자를 먼저 시범 보여주시고 남자는 네, 왼발을 뒤로 하고 네. 왼발을 뒤로 하고 옆으로 두 번 걷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두 번. 그렇죠.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우 잘한다. 두 다따라 나두 자짜라. 네 똑같은 스텝이세요. 여자분은 오른발을 기준으로 뒤로 한번 걸어서 오른쪽으로 샤 아세 앤 샤 아세. 그렇죠. 요렇게. 아니 그거는 이제 여자가 먼저 잡으시면 안 되고 남자가 먼저 이렇게 춤을 신청을 하셔야 돼요. 네. 자 음악 주세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봐. 아 제가 그래요 그래. 안 돼요, 진짜. 무릎을 오르는 게 아니고 안 돼. 그 몸술름의 다리 뭐하러 달고 다니니? 트로트도 되면서 굉장히 기분이 즐거워지겠어요. 그렇죠. 댄싱 위드 스타 꼭 1등 하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저기 천명 씨는 앨범 안 나오나요? 한때는 정말 NRG, H.O.T 중국에서의 인기가 정말 중국에서 특히 인기 폭발인 그룹 NRG와 구름을 터뜨리는 팬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쟁통을 방불케 하는 현장.
평가를 합시다. 두 분이 이런 대우까지 받아봤다. 에피소드를 배틀하는 거예요. 그럼 명호 씨부터. 에너지 명호 씨부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8성급 호텔에서 8성급 예예 레드 카펫을 깔리고 그 NRG의 그 어마어마한 크게 그 벽보가 붙어 있어서 제가 그 레드 카펫을 저희 건지 모르고 그때 뭐 아 중국 뭐 공리 뭐 배우가 오나 그래가지고 비껴간 적이 있어요. 아 레드 카펫을 못 봤어. NRG를 위해서 깔아줬는데. 네 저희를 위해서 깔아줬는데. 아 좋아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적 있었죠. 토니 씨. 던졌어. 사실 이거는 기본인데 네. 8성 호텔은 뭐 당연한 거고요. 네. 네, 레드 카펫은 뭐 사실 깔려 있는 거고 예. 저희는 뭐 항상 깔려 있으니까 예. 그냥 사실 기본이군요. 생각도 못했어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공항을 가면 검문을 하잖아요. 네. 검색대를 저희는 그냥 통과합니다. 아~ 그냥 통과를 하고 중국 팬분들이 수천 명 정도 이제 공항에 오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귀빈실에 앉아 있다 갑자기 그 왜 영화 보시면 전쟁 영화 보시면 어디선가 이렇게 막 조금씩 커지는 함성 소리 있잖아요. 네, 밀려오는. 그 모든 팬분들이 공항 검색대를 다 뚫고 그냥 다 몰고 들어오신 거예요. 어머. 그래서 정말 영화처럼 문이 딱 열리면서 그 팬분들 진짜 수천 명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귀빈실로. 저희 정말 그때는 약간 진짜 무협 영화 찍는 것 같았어요. 자자. 공항을 무너뜨린 인기였어요. 공항 검색 아 그랬구나. 예. 지금 지우지 마. 아니 저도 공항 검색대를 그냥 지나갔었거든요. 아 그 원래 검색을 해야 되는 거구나. 아 이렇게 봤나요? 아 저는 지나갔을 때 그러니까 검색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속에는 얘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야 그랬나 보다 하는데. 무청명 얘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애가 왜 이렇게 짜며? 이경수 씨. 근데 그 당시 NRG가요 저희 HOT보다 중국에서는 훨씬 인기가 많았어요. 아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면 중국말 잘해요, 명호 씨? 중국말은 이제 기본적인 뭐냐. 자기 소개 한번. 김신영 씨하고 대화 혹시 가능해요? 그럼 상황을 제가 드릴게요. 네. 상황을. 네. 식당에서 짜장면을 시켰는데 서로 자기가 먼저 시켰다고 먼저 달라고 하는 상황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哎哎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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哎
이름을 같이 뭐 사는 분이 있어요. 그 전에 붐 씨랑 네. 같이 살지 않았어요? 예, 원래 이제 군대 전역하면서 네. 붐 씨랑 같이. 네, 헤어졌어요. 헤어졌다는 표현이 좀 그렇네요. 네. 아주 그랬네요. 네, 네. 아니, 왜 헤어졌어요? 처음에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붐 씨가 워낙 성격이 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고 있으면 아침에 제 방에 와가지고 형님, 나이트나이나 오늘 뭐 날씨가 좋아, 화창한 밤이에요, 뭐 야, 이러면서 진짜 옆에서 저를 깨워요. 그러니까 처음엔 저도 이렇게 웃으면서 그래 되게 밝다, 참 하루가 이렇게 되게 활기차게 시작한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너무 밝았군요. 예. 네. 어느 정도 조금 힘들더라고요, 제가. 지쳐갔군요. 네, 항상 받아주기가 힘드니까 그냥 놔뒀어요. 네. 옆에서 혼자 말을 해도 그냥 그래, 알았어 이러다가 보니까 붐 씨도 어느 순간부터 이제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서 제가 나와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붐 씨랑은 코드가 안 맞아서 헤어졌고 지금 이제 다시 김재덕 씨랑 이제 재혼하신 거예요. 잭스키스 재덕 씨? 네, 잭스키스 재덕이랑 또 같이 군 생활을 했어요. 근데 제 바로 맞선임이어가지고 제일 같이 길게 있다 보니까. 네, 재덕 씨는 어때요? 살아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결혼은 안 했지만 좀 와이프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끔 제가 이제 저는 보통 아침에 나가서 새벽에 집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냉장고를 딱 열어보면 음식을 해놓은 때가 있어요. 음식을 해놓고 그 위에 메모를 이렇게 붙여놔요. 형 오늘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내조를 되게 잘하시잖아요. 아니 저기 아니, 이럴 수... 연애 안 한 지 몇 년 됐어요? 5년 됐습니다. 아, 빨리 여자 만나야지 안 되겠어요. 네, 어떤 여성분을 만나고 싶어요? 재덕 씨 같은 분?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순이 재덕이 같은 여자분이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토니 씨. 결혼하면 되죠 뭐. 아니, 재덕이도 토니 씨가 좋대. 아, 그만해요, 예. 좋아하죠.
대덕 씨 빨리 내보내야겠습니다.